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각 정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바른 정당이 오늘이죠. 19일 광주에서 첫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감론을 박에서는 바른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보수정당 대선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유승민 후보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남경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경필입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어, 사회자가 두 분의 후보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공통질문이 마련되어 있고요.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는 어, 상호토론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호토론이 아무래도 이순서에 백미겠죠. 어,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 그 준비된 후보들의 소개 영상을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그두 후보가 어떤 각오로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지 일종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후보부터 1분 이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전북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평가단 여러분 저는 명예 전북 도민입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세만금 특별법을 압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로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경기도와 전남은 상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은 전남에서 생산된 원자력 발전소 전력으로 싸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전남에서 경기도로 어,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함께 발전소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제 도청 비서실에는 우리 호남 출신 비서관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저는 늘 화합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정치 정말 바꿔야 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정치인 왜 욕먹습니까? 약속 안 지키고 싸우고 말 바꾸고 하는데 바로 남경필은 약속 지키겠습니다. 한 것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서 묶는 연정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승민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 도민 또 전라북도 도민, 오늘 또 안타깝게도 이 방송 같이 못 하시는 제주도 도민 또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 유승민입니다. 바른 정당에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른 정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기존의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기득권에 집착하는 보수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호남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시도민들께서 많으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의 건설을 위해서 저 유승민이 보수의 유일한 희망으로 이번 대선에 나섰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두 분의 모두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이어서 두 분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3인이 모여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 투표를 같이 실시하자 이런 데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대표께서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게 뭐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뭐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헌과 관련된 논의의 불씨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두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하실 겁니다.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를 하냐, 이원집정부제를 하느냐, 내각제를 하느냐 이런 개헌을 가지고 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마음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이원집정부제라는 개헌보다는 저는 늘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4년 중임제 개헌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그 이전에 권력 구조 이전에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과 관련된 것, 또 지방분권하고 관련된 것, 또 어떤 삼권분립에서 우리가 그동안 고칠 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30년 만에 개헌을 하면서 전면적인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주 충분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 투,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건 너무나 성급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는 지방선거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정치권과 특히 국민들께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그런 안이 나올 때 그거를 비로소 우리 정치권이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3당이 합당한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남경필 후보 얘기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어, 탄핵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이 근본 원인은 바로 권력이 하나로 집중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헌의 핵심이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기는 빨리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들께 여쭤보고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국회하고 대통령이 늘 싸웁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선출돼서 서로 협업하고 협치하고 연정하는 그러한 제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국방, 안보, 통일, 경제, 노동 이런 여러 개혁들을 30년을 놓고 개혁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갈수 있도록 여야가 서로 힘을 합하는 제도 바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연정의 형태 바로 협치형 대통령제가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모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것을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순서는 상호 토론 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분의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그런 비방은 좀 자제해주시고요. 질문을 할때 상대 후보가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뭐 최소 30분에 31분 정도는 남겨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경필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뭐 네가티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가까운 사이고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다만 오늘은 우리 유승민 후보님 이 장점은 워낙 이제 경제 전문가시고 많은 식견이 있는데 리더십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전화 통화가 잘안 되세요.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전화가 잘안 되고 이렇게 문자를 하시고 뭐~ 당내 뭐 김무성 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또 기자분들도 전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소통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정말 불통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 통화가 안 되시죠 그~ 남지사님 전화는 제가 뭐~ 한두 번 빼놓고는 다 콜백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한두 네? 번 전화 네. 주시고 거의 전화 안 아니요, 주셨던 안것 같습니다. 저는 김우성 대표하고도 전화 통화 잘 합니다. 예. 전화 통화 잘 하니까 그걸 아마 아마 기자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평소에 기자분들 전화 잘 받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대통령 선거 경선이 시작,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아마 남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기자분들 일일이 전화 받기 좀 힘든 건 요즘은 사실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뭐더 우리 남지사님이 전화는 더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전화 핸드폰을 무음을 해놨는데 네. 그 문자가도 많이 와가지고 아직 전화번호 안 받았거든요. 외출된 전화번호.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십 줄... 전화를 잘안 받으신다는 네. 당내의 평가가 많습니다. 의원들도 <laughs> 잘 전화를 안 받으신다 고 그러고요. 또그 동안은 이제 친박으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친유계가 생겼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요즘 보면 김문성 대표로 비롯되는 뭐 이분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화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 소통 안 되는 불통, 이런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혹시라도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이런 리더십 부재,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어, 답을 하시겠습니까? 친육에라는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친박 친이한테 10년을 질려가지고 나온 사람이고. 근데 친박은 사실은 활동을 꽤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친박 제가 10년 동안 예 우리 저 남주사님도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새누리당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예? 할말다한 사람 저만큼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다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제가 대통령 가까이서 일한 거는 그거는 2004년, 5년, 6년 이때 벌써 10년, 11년 전에 이야기고요. 저는 친박친이 그거 10년 동안 하다가 지금,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예? 그래, 친유계라는 게 있을 수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는 예. 우리 아니시라고 그지 모르지만. 예, 예. 주위의 평가는 그렇지가 네. 않고요. 굉장한 네. 갈등이 네. 있다는 것은. 갈등이됐해서 예,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고인이 있다 말씀드려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어, 저는 20년 동안 어,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우리 바른당 이렇게 오면서 당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어, 우리 유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회창 후보님, 또 박근혜 당시 후보님, 이런 개인에 대한 사실은 충성, 또는 집중은 많이 하셨는 헌신은 많이 하셨는데 당에 대한 헌신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보수단이라 얘기하지 않기로 당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개헌과 관련돼서도 제가 알기로는 의총에서 밤새 토론을 해 가지고 당론으로 대선까지 대선 때 개헌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폐결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소신은 다르더라도 당원이 나오면 당, 이 당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보수단이라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너무 개인적인 생각에 당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예. 평가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을 무시한 건 전혀 없고요. 보수단이 개헌도요. 개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헌은 분명히 그날 정할 때. 삼당 다른 당하고 합의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안을 안을 만든 거고 국회의원은 자기들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때 자기 소신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이 개헌안에 100% 동의하는 거 아니니까 개헌안을 표결할 때는 우리 각자 소신대로 다 하는 거다라고 아, 다이야기된 겁니다. 그데 당론에 대해서 아니요, 너무 아니요, 잠깐 예뭐 예, 예, 주도를 하시는 시간이니까 네. 그다음에 보수 단일화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단이라 국민의 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하고 나면 이 양쪽에 다 열린 보수단이라는 우리 남자사 말씀하신 연정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고건 어, 네. 이따 다시 말씀 네. 변하신 건 네. 제가 조금 네. 여쭙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끝났고요. 이어서 네. 승민 후보께서 상호토론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어, 국회의원을 네 번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방경제가 어려운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네. 우리 남지사님은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셨고 수원의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는데 이곳 광주 전남도 정말 지방경제의 어려움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지방경제는 뭐그두 배, 세 배로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광주 같은 경우에 계속 그냥 선거 있을 때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일방적으로 어느 당, 어느 후보한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1인당 GRDP가 전국 꼴찌고요. 꼴찌에서 2등이 광주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대구 가든 광주 가든 이 내륙도시 두 개가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실속 없이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1인당 생산, 1인당 소득은 전국에서 최하위고, 그러니까 이건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제가 대구든 광주든 이런 지방에 있던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나 아니면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이런 데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주사께서는 이제 주로 수도권에 계셨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나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중점을 두시고 이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예, 예. 유 후보님께서 예. 대구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예. 대구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예. 먼저 반성부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대구도 가보지만 예. 정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 거대한 양로원이다 예. 대구에 제대로 된 생산기지가 없고요 예. 그냥 베드타운화 되는데 거기에 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말씀을 예, 해달라고 그 제가 문제에 대해서는 드렸어요. 정말 예.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된다고요. 예, 예. 결국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예. 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예. 것이 핵심인데요. 그 일자리는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 답입니다. 정부가 플랫폼을 깔아주고요. 저기 여기에 척박합니다. 대구, 광주, 굉장히 척박한 가운데. 공유 경제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어 드리고 그 공유 경제가 뭔지 좀 시청자들한테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예. 대구는 이 광주는 지금 자동차를 예. 가지고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자율차도 대구, 광주가 지금 다 예. 전기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앙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또이 지방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만치 판교 예. 테크노밸리와 같은 예. 이런 테크노밸리 플랫폼을 깔아드려야 합니다. 예. 근데 그동안 지방에서 왜 실패했느냐? 땅장사를 했어요. 정부가 공단을 네. 개발하면서 거기다가 돈을 얹어서 비싸게 하니까 공장이 안 들어옵니다.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놓고 정책을 네. 놓고 인프라 깔아서 땅값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걸, 예. 공단을 만들어 줘야 하는 제가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늘 이렇게 우리 대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일자리 넣는게 그게 사실은 서울에 전세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네. 서울에 이미 직장을 구하고 있던 사람이 경기도로 인구가 유입, 이사를 가 가지고 그래서 취업자 수가 넣는게 대부분이거든요. 어, 대부분은 아니다. 아니, 그런데요. 대부분은 말씀대로. 아니고 그게 한80% 정도 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경기도나 서울 인천 경기 이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방에서 젊은 이들 그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는 뭐 공유 경제 이런 것보다 대통령이 되시면 광주나 대구나 진짜 낙후된 어려운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플랫폼을 깔고 그뭐다 좋으신데요. 어, 그거를... 내가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게뭐좀 없을까요? 다른 제가 그래서 네. 광주에다가 네. 이 판교 테크노밸리 네. 같은 테크노밸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게 한 그게 70만 개 창업이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어, 되는 겁니까? 지방 대학하고? 지방 대학과 예, 예. 이 예, 연구소, 연구소 예. 생태계 이런 것들이 예, 예. 모두 다 모여야 가능한 예. 거고요. 거기에 예. 핵심 뭐냐면 예. 그동안 정부가 예. 이런 걸 하면서 땅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저도 그런 점에서는 그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같은 게 광주에도 대구에도 생겨가지고 산학연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진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나면 청년들이 안, 안 떠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좀 한번 같이 저도 굉장히 그거점에서 그 동감인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 같은 예. 과감한 예.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예. 필요합니다. 저는 예.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예. 어, 수도권 규제 풀자라는 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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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 정도만 했고요. <laughs> 네. 지방과의 상생이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뭐 어, 시간이 짧을 정도로 아주 훅군 벌써 달아오는데요. 오늘 감론을박은 다른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론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두 후보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 구심점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어, 른 정당 대선 후보로서 진정한 보수의 역할과 또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진정한 보수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라는 이름을 써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신을 모시듯이 모시는 소위 말한 진박이라는 이 세력들은 지금 탄핵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도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력들하고는 손을 잡을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세력은 보수라고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사건 자체가 결국은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패와는 절연을 하겠습니다. 보수가 새로운 보수 우리가 새로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나왔는데 새롭고 개혁적인 보수는 깨끗해야 되고 낡은 보수 기득권에 집착하면 안 되고 낡은 보수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안 보는 튼튼하게 해야 돼. 제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 그런 문제는 개혁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게 새로운 보수의 모습인데 그 기본은 부패와 절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 어, 부패 문제로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이 출마를 하려 그런다든지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과거 재벌들한테 돈을 받았던 사람이 그래서 감옥까지 살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새로운 보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남경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첫 번째는 국민하고 별 상관없는 권력 다툼으로 싸움만 하는 것. 두 번째는 될 때는 이말 하다가 되고 나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였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정 농단 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또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이렇게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바로서서 약속을 지키고 자유를 소화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보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통합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수의 길입니다. 제가 바로 보수입니다. 저같이 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것 이것이 보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아직도 최순실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을 아직도 반대하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수구입니다. 바로 남경필 같이 자유와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에 나가려는 새로운 세력, 바로 바른 정당이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지는 순서는 다시 후보 상호간의 상호토론 순서입니다. 좀 전에 아주 훅군 달아올랐는데요. 먼저 남경필 후보에게 5분 동안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그유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좀 말씀이 계속 바뀌는 게 있어서 이유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줄프세 공약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복지 중부담 증세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네, 제가 어떤 이유인지 예, 말씀드주게요 제가 요즘 뭐, 뭐, 쓰는 책에도 그런 걸 쓰는데요. 줄푸세라는 줄이 세금을 줄이자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 6년에 캠프 시절부터 저는 찬성 안했습니다. 아그죠세를 제가 만들었다는 그게 이제 오해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가신 김광두 교수라고 알겠습니다.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만든 거고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만드는데 개입한 걸 알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도 반대하셨어요. 박근혜 당시 후보는 부가세든 법인세든 그 레이건 오믹스나 이런 거 보고 자꾸 내려라 그러시는데 저는 반대. 세금 줄이는 건 저는 반대였어요. 근데 과거에 네. 이회창 총재 시절도. 네. 비슷한 정책으로 저는 그건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 알겠습니다.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수 대연합 문제 예. 예. 이거는 말씀이 바뀌세요, 자꾸만 처음 처음에는 아닙니다. 강하게 예. 이 보수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했고 예. 단일화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과는 예. 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굉장히 어, 좋은 예. 쪽으로 가시는 예. 예. 것 같은데 예. 이쪽도 그 자유 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도대체 제가 어떤 설, 입장 차이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설 연휴 직후부터 보수 보단일 이야기를 한 것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양쪽에 다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 예,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새누리당하고 연대를 아니, 하시겠어요? 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그런 후보. 가 되거나 진박들이 민원 후보가 되거나 자유 한국당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국민의당도 초반에 그렇게 국민의당도,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직 사드 반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거기는. 그래서 사드 반대하면 연대 못합니까 아니 국민의 당도. 아니 말씀을 좀 국민의 당도. 아니 예.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죠. 안보가 너무 다르면 연대를 못할 수 있는 거죠. 박지원 의원 때문에 네. 연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박지원 의원께서. 또 국민의당 당론으로 사드를 계속 반대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래서 국민의당이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좀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자유다,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는 가능합니까? 가능성은 둘다 열어놓고 있는 거는. 저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토론하는 자유한국당은 예. 지금 예. 최순실 옹호당이고 국정농단 예. 세력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 세력과는 연대 안 하겠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탈당을 왜 하셨죠, 예,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경기도에서 연정을 그렇게 잘 하셨는데, 네. 경기도의 제1연정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지석께서는 경기도에서 연정할 때는 자유당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후보단이라 문제는 연정 문제든 후보단이라든,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그러시면서, 남지사 도지사로 계시는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일리 연정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소속이었다가 바른 정당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바른 정당으로 그냥 하시고 국민의당으로 하시면 되지. 경기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연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 후보단일화는 안 된다. 그거는 또왜 그렇습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그 예. 문제가 제기가 돼서 예, 제가 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 도의원님들 중에 국정 농단 한분 계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피해자입니다. 어차피 음. 여러분들은 예, 예. 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정과 관련돼서는 예, 계속 진행합시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아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분들하고 연정을 연대를 하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그 안에서 정말 누가 완전히 쫓겨난다든지. <laughs> 그럼 이렇게 또 물어올게요. 아니 지난번에 네요. 그래서 탈당을 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당을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본 보수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예. 그런 국정농단 세력과도 손을 아니, 잡을 수있죠 아니 잠깐만요, 네. 국정농단 세력이요, 그죠? 네. 남지사께서 남 후보께서 그렇게 연정을 하고 싶어하시는 민주당의 안희정 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안희정 지사는 또 자유한국당하고 대연정을 한대요. 잘못됐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남지사께서는. 그 자유 한국당하고 연정 그냥 후보단일화 정도도 아니고 정부를 자리를 나누고 정부를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이 연정을 자유 한국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한희정 지사하고 남지사는 그쪽하고는 또 연정을 한다면서요? 네,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순서를 잊어버릴 정도로 좀 열기가 대단한데요. 이어서 <laughs> 네. 유승민 후보 주도권 토론이니까 네.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유승민 후보에게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모병제 한번 물어봅시다 네. 저는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거 그다음에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 전방에 보내고 부잣집 자식 자식들은 합법적으로 군을 면제하는 거또 모병제를 하면 뭐~ 그 예산 어마어마한 예산 이전에 그~ 일단 군에 그렇게 안 올라 그럴 거다 그래서 지금 대만도 몇 년째 모병제로 갈라 그러다가 지금 모병제를 못 가고 있고 결국 징병제로 계속 하고 있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우리 같이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도 아닌 그런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 모병제 하다가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뭐 남녀 전부 다 군에 가는 그런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군사적 긴장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지금 모병제를 할수 있냐? 그게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모병제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방에 철책선에 있는 자식들이 북한의 어떤 지뢰도발로 다리가 날아가고 이러면 전부 다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 하는데, 그런데 모병제를 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저기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병사들이 정말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지, 그게 시민의 의무, 시민의 책임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 건지 또 모병제를 하면 병력이 지금 2022년 23년부터 가면 부족해지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좀 한번 모병제 가지고 저하고 토론하기를 네. 아주 오래전부터 원하셨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 를 주셔서. <laughs> 예, 예. 그리고 좀 이따 답변을 좀해 주세요. 예. 그럼 지금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이야말로 지금도 우리, 문제가 있 우리 있습니다. 사회가 예. 가장 금수적 수준은 나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군대 문제입니다. 돈이 고빼기는 사람은 군대 잘안 가고 가더라도 좋은 보직을 얻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것의 근본에 이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제제 공약을 다 이제 안 읽어 보시고 비판을 하셔서 그래요. 제 공약은 2022년부터 약 5만 명의 병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5만 명의 병력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답이 있으세요? 그 답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3년 이상 되는 군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징병으로 가능하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니, 5년 네. 그 5만 명부터 네. 2023년 도래하는 네. 인구절벽 때문에 생기는 인구 부족을 5만 명부터 징병제로 모병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근무를 시키고 천천히 바꿔서 남북관계. 이런 관계를 보면서 아니 모병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환을 합니까? 그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병제라는 게 잠깐만요. 예, 완성이 그래. 되는 거는 그러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그거는 됩니까? 지금 예. 언제까지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은 남북 관계까지 봐야 예, 되고요. 예, 예. 병력의 감축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제가, 일단 지금부터 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예. 제가 대안을 하면 아니 그러면 남지사님 말씀하신 모병제라는 거는 일부 병력 중에 일부만 모병제로 하고 나머지는 진병제를 유지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죠 그래서 점차 점차 전환을 해서 예, 예, 끝단에 예, 가서는 모병제로 예. 가야죠. 예. 그러나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부사관을 조금 늘린다든지 근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님이 그 말씀을 예. 하셨던데 예. 지금 부사관도 예. 잘 충원이 안 됩니다. 예. 예. 이것은 국가가 예. 명예로운 공무원으로 예. 인정을 해주고요. 예. 이 길로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아니죠. 병을, 자, 병을 공무원으로 공무원 월급을 공무원 정 대우를 해 줘야죠. 예, 그래 야할것 같은 부사관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예. 제가 볼 때는 군군 예. 군 일반 사병을 그렇게 예. 예. 모집해서 점차 부사관으로 모두 모두 군대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 아니, 그런데 그병을 통해서 예. 이 모든 사병을 예. 예. 바꿔 나가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예.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낭염필후보께서 평소에 저는 뭐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이 모병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제가 국방위를 8년을 있으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깊이 고민을 했고 우리 남후보께서 모병제 말씀하시기 전부터 저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남후보님이 모병제 말씀하셨다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 지금 안보 현실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니 그리저 부잣집 지, 아들이 방법적으로 군대 못 가는 방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발언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예. 안보를 위해서 예. 지금 모병을 해서 5만 명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펑크가 납니다. 두 번째, 예. 군대 제대로 네. 대우를 해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네, 여기까지. 장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답변 시간을 안 주시면 너무 아쉽네요 아니, 답변 시간 많이 드렸어요 <laughs> 네, 저희가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뭐게 아쉬운 없고. 게 있겠지만 조금 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번에는 두 예. 후보께 예. 공통으로 드리는 공통질문입니다 어, 보수 정권 10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 대단히 후퇴하고 또 지방 분권이 위축됐다 이런 평가를 받지요 여기에 호남 소외론까지 덧붙여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호남 소외론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저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전국 10개 혁신 도시 지금 여기 광주 전남도 나주 혁신도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내려오고, 그래서 광주 전남이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 혁신도시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백지화 시키려고 그럴 때, 제가 여기 최인기 의원님, 전 의원님하고, 제가 혁신도시 모임을 만들어 결사 반대해서 그걸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기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것도 저는 지역주의에 전혀 관계없이 법개정을 찬성해서 뭐 보수 쪽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저는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조치도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역균형발전의 철학을 정말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 경제 살리기, 지역균형발전, 지방 분권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남경필 후보 말씀해주시죠. 역시 일 분입니다. 네, 아까 말씀 못 드린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당의 앞으로 대, 이 국회의원 후보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 불이익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아들들 본인들은 군대 안 갔다 오면 손해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튼튼한 국방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관련돼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 제가 경기도에서 해본 역량과 힘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광주 지역을 첨단 산업 지역으로 네. 만들겠습니다. 네,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예. 어,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 있거나 또 광주 전남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삼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후보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광주, 전남, 또 전북, 우리 제주의 국민 여러분, 그동안 너무 소외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사에서도 소외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도 공약 이행률이 10% 불과합니다. 이 호남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이 약속, 저거 할 때는 저 약속, 끝나고 나면 나몰라라. 저는 해본 것만 약속 드렸습니다. 권력 연정으로 나눠 봤습니다. 작은 권력 나눠 본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눕니다. 소통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함께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절반인 3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본것 약속을 지키는 약속 지키는 대통령 반드시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승민 후보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 호남인 여러분, 정말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광주 전남, 전라북도 주민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정권 교체라는 그런 구호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 정권이 싫으니까, 박근혜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반대편을 찍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취임을 하지 말자. 경제 안보 위기부터 <laughs>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정말 근본적으로 계획을 해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망가뜨리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나온 대선 후보 중에 누가 깨끗하고 누가 경제위기 안 보이기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철학이 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짧지만 알찬 토론 펼쳐주신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두분 후보와 함께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한 두분 가운데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됩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보수정당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